굿모닝입니다. 뭐야? 에어컨은 껐습니다. 밤 4시쯤 되니까 굳이 안 켜도 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. 이거는 가림막을 써가지고 이거를 막아놨습니다. 이게 밤에 너무 빛 때문에 계속 눈이 그럼 부시더라고요. 얘는 지금 배터리가 70% 정도. 오늘 갈 계곡은 오늘이 금요일이라가지고 계곡이 아마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일찍 움직이려고 합니다. 빨리 쉬고 와야겠어. 확실히 자연이라 그런가 내음이 장난 아니네. 좋네. 갈아입을 옷은 이제 몇 개 안 남았다. 없잖아. 요거 반바지랑 연속으로.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자지 못할 것 같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밀림 편집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야, 여기는 고소이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. 옆에 이불까지 말리고 계시네.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걸랑요. 여기 여러 이제 차박 고소이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? 아마 보면서 불편한 게 없었을 건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일단 오늘 지금 가는 계곡은 전라도 완도에 위치한 동상 계곡이라고 합니다. 여기 계곡이 넓어가지고 수영하면서 놀기 되게 좋은 계곡이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인근에 또 해외 느낌이 물씬 나는 계곡이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를 한번 오늘 가볼까 합니다. 일단 이제 오른쪽에 물길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이 전반적으로 엄청 얕네요. 발목까지도 안 올 것 같은데. 일단 제가 찾은 포인트는 그래도 2m 넘는 곳이라 가지고 이쪽에서 노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와, 계곡 뭐야? 오, 이거 괜찮은데?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찾은 곳은 좀 더 위에 있긴 한데 수심이 꽤 깊네. 오, 저 반대편 저쪽도 수심이 꽤 깊고 괜찮아 보이는데? 신월리 캠핑장 바로 앞에 포인트입니다. 참고해주세요. 좀 이따 여기 가봐야겠다. 저기도 괜찮아 보이네요.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은 저 앞쪽에 있는 포인트인데 이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애매합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숙소를 아예 그냥 예약을 하고 그쪽 숙소를 이용하면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마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저도 방금 살짝 저쪽 봤거든요. 와, 이렇게까지 맑을 수 있다고? 참고로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이 시간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 시간대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.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. 와, 아, 잠시만, 잘못 봤나? 와, It's quite amazing, you know? 와, 보입니까? 계곡 엄청 많은데? 일단은 여기 내려가서 한번 물 밑에 보여드릴게요. 그냥 이 물길 자체가 엄청 맑네. 내려가는 길은 It's quite 헷갈리다, you know? 벌레들이 너무 싫다, 이제. 이 허벅지 물린 거 지금 슬 욱신욱신 하거든요. 여기 포인트는 명지목산장이라고 검색하고 오시면 될 겁니다.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옆에 새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조그만 그냥 숲을 사이로 지나가면 포인트가 나오거든요. 저쪽에 가서 한번 샥 보여드리고 보자. 일단 수심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제 키 가까이 나옵니다. 깊네. 놀기 좋다. 그리고 위에 지금 물고기 보이죠? 여기 조금 조금씩 있는 거. 여기서 바로 놀겠습니다. 아, 이 시간대 오니까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네. 지금이 7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. 이럴 수가 있나?
오, 예쁘다. 일단 여기 포인트는 5점 만점에 4점 정도 높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일단 물이 맑고, 그리고 물 밑에 볼 물고기도 되게 많고 물 수질도 괜찮았어요. 근데 이런 데는 좀 계곡이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네다섯 팀만,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0명에서 15명만 와도 여기는 물이 제가 봤을 때 좀 뒤집어질 확률이 높습니다. 대당 부분 참고해서 저처럼 아예 일찍 와가지고 물놀이 즐기고 가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쪽 한번 가볼게요. 거기도 요 정도로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욜로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샛길 같은 게 있거든요. 욜로 내려가서 여기 한번 즐기고 저쪽까지 즐겨보겠습니다. 여기는 신성산장이라고 검색하고 오면 이쪽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 수심이 깊은 줄 알았는데 미끄러우니까 조심. 깊진 않네. 깊어도 허리까지도 안 옵니다. 저 위에 가서 저쪽은 수심이 얼마 되는지 한번 보고. 자, 포인트입니다. 여기도 물 굉장히 맑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솔직히인데 이 정도면 오, 서민들도 와서 놀기 좋은. 그리고 지금 가는 포인트는 여기서 얼마 안 걸립니다. 500m 떨어진 검태우 남매라는 포인트입니다.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작년에 제가 갔었거든요. 와, 여기는 못 가겠다. 이미 지금 풀로 다 찼고, 지금 뭔가 살짝 그 뭐냐 좀 문신형들이 많아가지고. 와, 그러면 가다가 혹시나 물이 좀 수심이 괜찮아 보이는 곳 있으면 들어와 보겠습니다. 지금 길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. 이제는 그냥 아예 산처럼 돼 있어가지고. 억수로 고급스럽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한 잔이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제가 또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산에 있는 카페들 많이 가서, 카페들마다 테마가 또 다 정해져 있거든요. 여기는 럭셔리 플러스 컴포트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딱 물놀이하고 낙지 탄 거에 고기까지 먹으니까